아직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던 깜짝 이벤트. 결혼식도 없이 사진만 한 장 찍고 부부가 됐던 부모님께 늦었지만 제대로 된 결혼 사진을 찍어드리고 싶었다. 영문도 모른 채 드레스 실록은 요란 씨. 이거 말고. Yes. Let's change. Change. Yeah, and take that. Yeah. Oh my God. I never was married. No, no, you're no. getting married now. No, no, no. You can get married. I never. Oh, had, I never gonna have a, like a breathing problem. You never had a wedding dress. Yeah, yeah. Today you can wear. So today okay. you guys take wedding photo, okay? Oh, okay. okay. Because you never took a wedding photo before. No, no, never. So today, after 55 years, you can take a wedding photo, okay? Oh my God.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지만 아들 부부의 깜짝 이벤트가 팔 씨도 기분 좋은 눈치다. Looks good. 어디였지? I like it. My home is one. It's very nice. Pink. No, wedding. Wedding. Well, wedding. 아들 며느리 덕분에 결혼 55년 만에 다시 신부가 된 요란 씨. 오, 이뻐요. 너무 이뻐요. 옛날에 55년 전에 우리 엄마 너무 이뻤어요. 지금도 이뻐요. 하지만 옛날에 너무 이뻤어요. 지금 이 옷랑 그리고 옷 뭐죠? 하반 하반 옷 하관당? 너무 예뻐요. 너도 행복해요.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뻐하는 부모님의 모습과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에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던 폴 씨와 은미 씨 부부도 행복해지는 순간이다. 세상 그 어느 부모가 자식을 곁에 두고 살고 싶지 않을까. 비행기로도 13시간이나 떨어진 먼 나라에서 부모님과 다른 국적을 선택한 채 사는 아들에게도 기꺼이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온 부모님. 그런 부모님께 죄송하고 감사했던 그 마음을 조금은 갚을 수 있게 된 기분이다. I will stay. You can kiss me and stay. Stay, yeah. 굉장히 너무 즐겁고 아까 어머님 딱 앉아 계시는데 그냥 코끝이 좀 찡했어요. 아 내가 잘했군. 좋은 게 잘 만들었구나. 응. 그냥 어머님 너무 우아해 보이시고 평소와는 되게 다른 모습. 너무 아름다우셨고 정말 말 그대로 정말 그냥 여왕 같으셨어요. 아버님은 너무 멋있으시고 정말 아 좋은 게 잘 만들었구나. 응. 그냥 스스로 만져? 그냥 어머님 모습 딱 본 순간 아 그냥 너무 좋고 너무 이렇게 그냥 감동적이었어요. 너무 아름다워.